안녕하세요. 공정위 대변인실 양조사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2시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3개사 대표와 삼성그룹 1차, 2차, 3차 협력사 대표 9명도 왔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위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발생합니다. 공정거래 협약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즉 대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업, 호텔신라, 세미스와 같은 계열사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열사들은 많은 사업을 협력업체들과 진행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대기업의 갑질 사건은 바로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합니다.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아무래도 협력업체와 같이 힘이 약하고 작은 회사들은 일감을 주는 대기업과 계열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공정위가 먼저 낌새를 눈치채고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어느 한 협력업체가 용기를 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면서 바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제재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본 업체가 바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끝나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으로 가서 오랜 기간 싸워야 하고 그 사이에 그 협력업체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받는 대기업도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대기업 계열사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모두 모여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공정거래협약입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무려 2차, 3차 협력사까지 모두 함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약을 마친 삼성그룹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이 1차, 2차, 3차 협력사와 함께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협약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아주 훈훈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 기쁘네요. 오늘의 VAR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다음 차례는 누구?